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 천안 신방동의 수가성이라는 곳입니다. 돌솥 순두부가 굉장히 또 유명한 집이고요. 충북 단양에서 직접 재배하는 콩으로 정성스럽게 만드신 그런 순두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메뉴판입니다. 일단 순두부 돌솥밥, 해물 요거 먹어볼 거고, 두부 제육보쌈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쌈이 나왔습니다. 두부하고 고기가 있는 보쌈. 자, 이건 순두부 비지로 한 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보쌈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건 제가 좀, 이건 제가 정확히 뭔 줄 알아요. 두부 피인데, 이게 그 중식 그 경장육술이라고, 그 춘장이 볶은 고기에 야채랑 싸먹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이거 야채랑 넣어서 싸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걸 주네요. 야채 한 접시 넣고, 고추랑 해서. 요거는 지금 갈치 속젓 같은데, 예. 주까리, 또 쌈에 또 갈치 속젓 넣어 먹으면 맛있죠. 생마늘 딱 올려서. 야, 고기가 부들부들하고 맛있다. 두부. 순두부랑 두부를 여기는 직접 농사 지으신 걸 여기 직접 만드신대요. 야, 따뜻하고 고소한 게 좋네. 순두부 느낌. 쌈 역시 배추쌈이죠. 된장, 매를 그래서 여기는 고추가 없네. 여기서 여러분들 안 보이는데 고추를 안 준 게 아니라 고추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 마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저 상추 밑에 고추가 좀 숨어 있어가지고 요걸 몰랐네. 자, 뭐를 계속 고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네. 요거 콩 비지로 만든 좀 전인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 안에 김치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생각보다 그렇게 퍽퍽하진 않네. 이게 약간 크로켓 느낌도 조금 나고 크로켓이라고 하면 좀 잘 안 어울리나요? 제 외모에? 거럽게 거럽게 느낌도 좀 나고 하나 더 싸볼게요. 이 두부피에다가 무말랭이 넣고 고기도 한 점 넣고
오징어도 같이 넣어주고 그래서 딱 싸서 와 야, 두부피가 진짜 요게 진짜 신이 안 쓰여 요게 와 채소랑 해가지고 같이 이거 딱 싸서 먹으면 와. 자, 일단 먼저 순두부 돌솥밥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 자 이제 누룽지만 남기고 이렇게 싹 퍼준 다음에 숭늉 같은 물을 부어줍니다. 자, 요건 요 상태로 놔두고. 자, 그리고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여기 오는 목적. 바로 이 순두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순두부는 사장님께서 직접 농사 지은 콩으로 이거 직접 만드시는 그런 순두부라는데, 저 기대가 굉장히 좀 많이 됩니다. 자, 이 펄펄 끓은 순두부에다가 이 계란. 날계란 하나 같이 풀어주고 자 이제 순두부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해물 들어가고 계란 살짝 풀어가지고 약간 저 걸쭉한 느낌. 그렇지. 좀 해물 깔끔한 느낌하고 요거다. 순두부는 또 맵기 조절이 가능하시대요. 좀 맵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맵게 주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순두부는 약간 걸쭉하게 좀 많은 게 좋아요. 묻혀서 이렇게 살짝 먹는 것도 좋은데 건더기랑 아예 이렇게 걸쭉하게 해가지고 색도 말아주면은 이게 또 제법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다 젓갈에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다시 끈 다음에 젓갈만 살짝 올려가지고 너무 많이 찍으면 짜요, 젓갈.
자, 이제 숭늉. 여기도 김치랑 해가지고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야, 토스트 누룽지 숭늉. 어우, 좋다. 기가 막히네, 진짜.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천안 신방동 오시게 된다면은, 이 수가성. 여기 오셔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 가시는 거 잡사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순두부도 괜찮고, 이 보쌈도 진짜 맛이 좋았습니다. 뭐, 부드럽고. 확실히 뭐, 직접 농사 지은 걸로 이렇게 좀 두부나 이런 거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음식에 대한 믿음도 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